운명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근본적 운명의 별이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기준이 운명성이죠. 모든 기준.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모든 기준인데 요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세부터 7세까지는 일명성이 기준이 돼요. 그 다음에 8세부터 보통 한 26세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대학 졸업까지를 얘기해요. 대학 졸업까지. 예. 여기까지를 기준이 월명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월명성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6세 이후는 본명성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나이에 따라서 그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된다는 건 무슨 걸 뜻하냐면 연의 운명을 보잖아요. 연의 운명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운명을 볼 때는 연의 판을, 연판을 포국해야 되겠죠. 연판을 포국하고 두 번째 연반에서 본명성이 간 궁하고 이거하고 더하기 자신의 본명성 자리에 온 구성 요거 두 개를 보는 거죠. 요것이 연애 운명을 보는 거고요. 본명성이 간 궁이라면은 그 올해 같으면 예 올해 같으면 구자면 중궁에 갔잖아요. 중궁의 뜻 그 다음에 구의 자리인 리궁에 네. 사암이 왔잖아요. 네. 사암을 보면 되는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구자성은 올해 올해는 운명이 버린 거죠. 한마디로 사에 대한 상의와 암검 사에 대한 상의. 그러니까 거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요. 요게 연이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야 확실하게 아시죠. 월의 운명을 보려면. 월의 운명을 보시려면 이걸 보려면 1번은 일단 월반을 포국해야 되겠죠. 월판을 포국시켜야지 포국해야지 되고요. 똑같이 거기에 그죠? 그 월반에서 무슨 본명성 그 월반에서 자신의 본명성이 간 궁과 그죠? 여기에 또 본자리 자기 자리 본명성 자리 본명성 자리에 온 별, 온 구성, 요것만 보면 되죠. 똑같이. 그죠? 요거예요. 그냥 궁과 구성만 보는데 전부 본명성만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나이가 같으면 운명이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표로 선생님 궁자를 놓고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쓰셨다고 생각하고 요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뭐 이제 구자도 있고 뭐 여러 명 있으니까 자, 보죠. 올해는 9년이죠.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판이 2018년이 연판이죠, 이게. 이걸 그린다면 요거는 요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2000이니까 9가 내려오고요. 18을 더하면 1 더하기 8 하면 9잖아요. 9에서 9를 빼면 0이 되는데 0은 다시 9가 되죠. 이제 0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 9를 쓰는 거예요. 9가 되고요. 이때가 연도는 무술년이니까 무술을 같이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갖다 쓰고요.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암검살이 여기 가서 붙거든요. 이 암검살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요. 파살은 여기 가서 붙고요. 자, 이렇게 되면 구자화성이신, 본명성이 구자화성이신 불의 운명을 보면 일단 중궁에 간 거죠. 그래서 구자인의 운명을 보는 것은
중궁과 그 다음에 자기 자리가 여기잖아요. 리궁이잖아. 거기에 있는 사암을 보는 거죠. 요것이 이 사람의 올해 운세예요. 그냥. 그럼 중국은 닷, 갇혔다라는 뜻이고요. 갇혔다, 답답하다 이런 뜻이고요. 갇혔으니 답답하겠죠. 사암은 사는 거래, 교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안검살은 피해를 입는 거죠. 뭐 장사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예. 답답한 데다가 상황이 갇혀 있는 데다가 또 거래 규제에 암이라는 피해가 오니까 올해는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사업을 또 하지도 말아야 돼. 그렇지. 만약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고 하는 사람이면 확장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돼요. 네. 저 사람은 오왕살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왕, 요게, 요 중궁이 그냥 오왕에 걸린 거죠. 네. 오왕과 똑같으니까, 예. 오왕살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중궁. 그렇습니다. 오왕살에 걸렸다. 오왕. 예, 중궁에 들어가면 오왕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일백이시면, 어떤 사람이 일백이면, 여기 왔잖아요. 일백은. 그럼 일백이는, 이 사람은 건궁에 왔잖아요. 건궁에다가 자기 자리엔 뭐가 왔어요? 오가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오왕살이 먹은 거죠. 오가 왔으니까 자기 자리에. 그러면 건궁이면 이거는 큰 활동 뭐 또는 관청 이런 게 되고요. 뭐 큰 활동은 요게 그러면 요게 실수 미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병에 걸릴, 아플 확률이 높아요, 병.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단. 오왕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분은 건궁에 와서 운세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다간 이게 걸리니까 큰 코 다친단 말이에요, 일백은. 그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실수할 거를.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렵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요렇게만 가주면 그지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9개궁 요 9개의 궁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좀 넓게 알고 계시면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거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그걸 어떻게 믹싱하냐 그러는데 뭐 어떤 분들 옛날에 보면은 어떤 게 큰 운세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냥 두 개가 다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렇게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를 묶으면 되죠. 요거죠. 요거. 요거를 딱, 요거를 처음에 제일 먼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월명, 월운세는 월명을 갖다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월 일시 반이 다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그 연월 시 반이 있는 거는 연운세를 보려면 연판을 만들고 월의 운세를 보려면 월판을 만들고 일의 운세를 보려면 일판을 만들고 시의 운세를 보면 시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전부 자신의 본명성을 본명성이 연판에선 어디에 월판에선 어디에 일판에선 어디에 시판에선 어디에 들어갔는지만 보면 네 개의 운명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간의 운명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딱 보면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월을 볼 때는 연도 같이 섞어야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월을 볼 때는 이제 보시면 월을 인이라고 치면 일단 아니 인이라고 칠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올해 걸 그냥 보세요. 요걸 네. 지우고요. 네. 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두 개도 어려운데, 그지? 그렇게 되면 네 개씩 가고 그러잖아요. 네 개가 아니라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요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진월달을 제가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이제 올해 지금이 무술년이라 5, 4, 5, 4, 3, 3이 되고요. 3이 되고 이게 진월이 돼요. 진월일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진월판입니다. 진월 토국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3이니까 여기 안검살이 들어오고요.
진술충 파가 여기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좀 더 정밀하게 보려면 연판을 여기다 덮어 씌워서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시기에는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네? 그냥 보세요. 어떻게 그냥 보냐. 구자라 그러면 어떻게 갔어요? 그냥 어디 가서? 곤궁에 갔죠. 곤궁에 가서 여기 7이 왔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건 구자인에 대한 얘기죠. 본명성이 구자인 사람은 곤궁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해서 7이니까 네, 돈을 벌거나 쓴다죠. 그죠?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겠지. 그죠? 그 요게 구자의 운명이죠. 요번 달에. 그냥 그렇게 보세요. 일단 이렇게 보고 나서 그죠? 여기다가 연반에 있는 여기에 있는 6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엔 또 뭐가 들어와요? 사암이 들어오죠. 같이 읽어주면 돼요. 그죠? 6을 읽어주고 사암을 읽어주고 그죠? 아, 연에서 윤리 왔잖아요. 아, 예. 네. 사암도 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건 큰 활동,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에 큰 활동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사암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거래나 교제는 피해를 볼 생각을 하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걸 구분해서 보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이걸 놓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못 알아먹으세요.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월반은 월반대로만 그려놓고 자꾸 보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연반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요 위에 거 곤궁의 7이다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만약 100을 본다면 여기 들어갔잖아요. 100이는 진궁의 암을 먹었죠. 거기다가 자 자기 궁은 8이 붙었죠. 여기 1의 궁이 여기잖아요. 8이 붙었잖아요. 진궁의 암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 새로운 것을 하면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이건 변화니까 그죠? 자 어떻게 묶어? 새로운 변화를 하시면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300인이 왔다. 아 100인이 왔다. 네, 다음 달에 제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피해를 보시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진궁이 진급도 되고 또 저기 승진도 아 승 똑같은 얘기고 개업도 돼요. 이것도 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게 보인 거잖아요. 진급도 새로운 거고 개업도 없는 게 생긴 거잖아.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피해를 그냥 입잖아요. 그 다음에 팔은 부동산도 되죠. 부동산도 되고 여기 상속도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속에 관한 일도 여기에 없다고 해도 여기에 암이 있기 때문에 같이 먹어요. 예, 똑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암이 먹으면 똑같이 먹는 거야. 예? 그럼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부동산이나 상속 제가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되고요. 부동산을 좀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죠. 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같이, 요렇게만 봐주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본다면 여기에 7이 있고 저기서 보면 7이 있고, 그죠? 여기에 5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대로 갖다 옮겨놓으면 7이 있고, 5가 있잖아요. 갖다 옮겨놓으면 그럼 7을 보시면 어떻게 돼? 7은 돈의 입출이 있을 것이고 5는 또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추가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개를 한꺼번에 보려고 그러면 어렵고 먼저 요 반에 있는 것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연반에 있는 걸 추가로 갖다가 붙여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전혀 아무런 구자화성이 월운쇠만에서는 전혀 아무런 피해가 없었는데 연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좀 자제하거나 조금 그래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까? 너무 어렵다, 너무 쉽다도 아니고 너무 어렵다도 아니고요. 차근차근히 하시면 쉽게 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